생일에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 하나님.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흔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눈으로 숱한 사람들,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독한 얼굴로 와서 종종이 우표를 삼아 정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들,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파랑결에 시달리고 남아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영혼, 한밤을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며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니 나는 진정 행복하여야 해. 감사합니다.